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어제 저는 공병호 TV를 통해서 황교안 한계라는 그런 제목의 방송을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특정인을 지목한 방송은 항상 다양한 반응을 받습니다. 야당을 지지한 분들 가운데서는 달리 대안이 없기 때문에 좀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좋은 지적이었다. 이런 댓글을 남기신 분도 계셨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이길 수 없다는 주장은 아니고, 다만 현재의 방식대로 나가면은 패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더 분발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격려성 메시지로 해석하면 좋겠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우선 첫 번째 질문은 시대가 요구하는 것입니다. 황교안 대표의 이미지는 천성적으로 모범생 이미지입니다. 그런 이미지는 판사와 검사 이미지로 제격이고, 특히 나이가 든 사람들이 무척 좋아하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특징은 모범생 이미지를 그다지 우호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특히 젊은 층일수록 모범생 이미지는 수구 보수 같은 그런 이미지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나이 든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젊은이들에게. 당신들 왜 그렇게 생각하시오? 혹은 당신들 생각이 틀릴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죠. 그러나 젊은 층이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생각하는 것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그들로부터 황교안 대표가 지지를 끌어낼 수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학자의 일은 옳고 그름의 문제에 관한 것이지만 정치의 일은 지지를 끌어낼 수 있느냐, 다시 이야기하면 표를 얻을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황교안 대표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인가?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는 모범생 이미지를 환골탈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유한국당의 수구보수라는 그런 고루한 그런 이미지를 걷어내는 것입니다. 두 가지 모두가 공통점이 있고, 두 가지 모두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수구 보수 이미지를 혁신 보수, 개혁 보수, 파격 보수, 실험하는 보수, 청년 보수, 이렇게 보수의 이미지를 탈피할 필요가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의 개인 이미지 역시 과감한 탈피와 아울러서 자유한국당의 조직 이미지도 크게 개선할 그런 전환시킬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작업은 정치 마케팅이라든지 정치 이벤트, 정치 기획으로는 절대 효과를 보기가 힘든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말로 성공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청바지를 입고 젊은이들 만나는 일은 물론 도움이 되죠. 색소폰 연주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역부족일 것이다. 그렇게 예상합니다. 수구보수. 모범생 이미지의 일대 핵심을 위해 문제를 단순화시키고 그 단순화된 문제에 대해서 화력을 집중할 때 황교안 대표와 자유한국당이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환골탈태란 것은 그야말로 크게 바꾸는 겁니다. 근본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이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문제 해결책입니다. 볼링을 처음 하는 사람들은 대개 눈앞에 바로 크게 보이는 1번 핀에 주목합니다. 그러나 고수는 볼링의 1번 핀과 뒤에 살짝 숨어 있는 듯이 보이는 5번 핀에 집중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5번 핀을 넘어뜨릴 수 있으면 전부를 넘어뜨릴 수 있는 가능성이 현저히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볼링에서는 5번 핀을 킹핀이다 그렇게 봅니다. 킹핀을 찾아서 넘어뜨려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설득력을 얻죠. 다시 이야기하면 어떤 현안 과제에 대해서 파급 효과가 압도적으로 크고 또 높은 관역이나 목표를 집중적으로 공략해야 기대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황교안의 킹핀은 무엇일까? 자유한국당의 킹핀은 무엇일까? 야당 성공의 킹핀은 무엇일까? 모두 다딱한 단어에 집중됩니다. 그것은 바로 인적 쇄신입니다. 제가 제 1차 인재 영입 면면을 보고 황교안의 한계를 내보낸 이유는
그 밥에 그 나물 정도의 인선이구나. 1차 인선이 이 정도면 2차, 3차, 4차, 5차를 크게 볼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한 겁니다. 황교안 대표와 자유한국당의 선곡은 결국은 인적 쇄신의 넓이와 깊이에 따라서 크게 좌우될 것으로 봅니다. 물을 가는 물갈이 수준이 아니라 판을 가는 판갈이 수준까지 인적 쇄신의 깊이와 폭을 확산할 수가 있으면 야당은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랜만에 침묵을 끊고 인터뷰 응한 이정현 국회의원은 정확하게 문제의 핵심을 이렇게 지적합니다. 36년 정치판에 살아온 이정현 대표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국이 상했는데 국물만 물갈이하고 건더기는 그대로 둔다면 그 국은 여전히 상한 국이다. 국민은 또 배탈 날 수밖에 없다. 40%, 50% 물갈이가 아니라 아예 국그릇 갈아치울 수 있는 판갈이를 할 때가 됐다. 36년 정치 밥을 먹은 나도 상한 건더기일 뿐이다. 이렇게 아주 핵심과 정곡을 찌르는 그런 조언을 아끼지 않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인적 쇄신의 깊이와 넓이를 유권자들에게 만족할 수 있는 수준까지 성공시킬 수 있을 것인가? 바로 이것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